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. 오늘 오후장에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지 현명한 투자를 할수 있을까요? 에이지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, 대표님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시장이 조금 방향성 탐색에 나선 것 같은데 개인만 또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오후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,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 그동안 낙폭이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,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대표 업종이라고 할수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 기노업에서는 이제 매수할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가 아주 강하게 올라갈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, 그래도 우리가 좀 저가 매수라든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괜찮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,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가덕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과 또 폐배터리 관련주들,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향후에 마스크를 벗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은 또 화장품 관련주들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, 제가 뭐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매를 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, 매매를 함에 있어서 어쨌든 수치가 잘 나오고 실적이 잘 나오고 성장성이 분명한 쪽에 대한 메리트를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종목이나 업종을 계속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4월이 거의 다 마감이 돼 가고 있는데, 저는 이제 5월 달에 우리가 어떤 섹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지라고 고민을 해 봤을 때,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죠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실적 발표가 좀잘 나왔었던 기업들이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이 자동차 쪽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자동차 쪽에 대한 메리트가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신산업이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, 이제 5월 달 같은 경우는 인텔의 자회사인 이 모빌아이가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이 모빌아이라는 기업이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 모빌아이 상장에 관련돼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, 그뿐만 아니라 뭐 GM 같은 경우도 2025년도까지 완전한 개인 자율주행차를 완성하겠다라고, 출시하겠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 상태죠. 게다가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이 큰 성장 산업으로서도 메리트가 있지만, 5월 달에도 우리가 좀 봐볼 만한,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어렵지만 뭐 전반적으로 뭐 많은 섹터들이 있죠. 많은 섹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5월 달에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자율주행 쪽이 최근에 많이 안 움직였고, 어떻게 보면 또 견고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이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. 네, 자율주행 관련주 이제 5월을 대비할 시간이 찾아왔는데요. 그렇다면 그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을까요? 네, 제가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어보브 반도체라는 기업입니다. 이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,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죠. 이 비메모리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,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자율주행에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. 특히 이 어보브 반도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해서 MCU라는 부품, 이 칩이 있는데, 이 핵심 칩이 있는데, 이 칩이 원래는 모바일이라든지 소형 가전, 뭐 밥통이라든지 뭐 청소기, 이런 뭐 냉장고 같은 이제 소형 가전에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, 그 부분에서 이제 어보브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근데 이 회사가 모바일이나 가전 쪽에 대한 MCU,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의 매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자율주행, 차량용 MCU에 대한 개발에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 MCU가 이제 차량에 사용이 되게 되는데,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들에 비해서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, 이 미래의 성장 산업이라고 할수 있는 이 자동차 쪽에 굉장히 많은 수량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내연기관보다 5배에서 7배 정도의 많은 MCU가 이제 사용이 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어보브 반도체라는 기업이
기존의 모바일이라든지 소형 가전에 사용했었던 이 MCU 매출 외에도 이제 자율주행에서 매출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성장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가 어쨌든 비메모리 반도체 쪽 회사인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조사한 기간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규모가 1.5배에서 많게는 3배 정도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030년도까지 17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라고 하는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에서 매출이 1000억대가 넘어가는 기업이 몇 개 없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또 어부부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얽히고 설켜 있는 부분이죠. 비메모리 반도체로서 메리트도 있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이제 MCU라는 것을 이 회사가 주력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잘 매출이 나왔었던 부분을 이제 캐시카우로 만들어 놓고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성장성까지 자율주행이 납품을 하게 되는 이 자율주행에 사용이 되는 MCU까지 제품을 이제 생산하게 되면서 성장성까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어부부 반도체라는 기업은 시장 대비해서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가올 5월 달에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좀 붙게 된다면 시장에서 좀 뜨겁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을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 가격 전략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이 어부부 반도체 같은 경우는 현재 13,7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13,000원대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6,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,000억대의 기업이기 때문에 뭐 4,000억에서 5,000억 수준까지도 시가총액이 확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가총액이 2,000억대 기업 중에서 부채 비율이라든지 유보율 같은 부분이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업력도 길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성장 산업으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MCU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윈팩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반도체 후공정 쪽에 대한 메리트도 생길 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다방면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. 5월에는 상승으로 좀 돌릴 수 있을까요? 이게 네. 굉장히 좀 애매하죠. 왜냐하면 환율도 너무 높고 전체적인 네. 대외 변수들이 아직까지는 유리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이 무조건 돌아서고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반대로 빠질 가능성은 더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주가가 아주 강하게 탄력적으로 올라가긴 어렵지만 그래도 추가 하락보다는 저점대를 다지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5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FOMC 회의에서 뭐 금리 인상이 나오겠죠.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찌 보면 그것이 불확실성 제거로 시장에서는 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저점대는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뭐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게 보신다면 뭐 지금 시장 자체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전체적으로 매도해서 이탈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닥을 잡고 있다. 그래서 이제 5월달은 뭐 굳이 따져보자면 어느 정도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환율 등 좀 악재가 아직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박스권 하단은 지지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오늘 이렇게 도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에이지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